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김지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조폐공사가 10월 한 달 동안 실시한 어울림 특별전시회 화폐 디자이너 판매 수익금 300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전달된 수익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행복한 우리복지관에 전달됐습니다. 공주시 중학동이 관내 저소득 가구 학생 21명에게 사랑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은 봉황삼통 한인택 통장이 재임 기간 동안 받은 통장 수당 전액을 기탁해 마련됐으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학업에 매진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금산군 진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내 도배업 종사자들과 손을 모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랑의 도배장판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진산면협의체 위원장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에게 도움을 줘 기쁘다며 항상 상생복지를 이루는 고장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NB 뉴스 김지동입니다.